요코하마의 한 해변. 주말을 맞아 아이와 어른 모두 조개 캐기 체험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주변으로 까마귀들이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이 먹으려고 가져온 음식물 등을 헤집습니다. 빵이나 주먹밥 등을 놓아둔 한 이동 카트에 모여든 20여 마리의 까마귀는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마 다비를 엿대다던다게도 저도 너무 다비를 알려졌다는데. 게다가 이 지역에는 까마귀와 영역 다툼을 하는 솔개까지 출몰해 시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희매가 기고했다는데요. 오니기리 타면서라 톰백이 오니기리 돌아리면서. 때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따 갔다. 난님은 타면은 못 되나인데요. 솔개들은 해변 주변 나무 위에서 바비큐 파티를 하는 관광객들을 습격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특별히 까마귀나 솔개에게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카라스 이마 고노 지키 토큰 소나인데스케도 수노 나카니 히나가 이르토 히존 신케이스 나른데스요. 전문가들은 솔개와 까마귀가 봄부터 여름에 걸쳐 번식기를 맞이하기 때문에 음식을 손에 들고 먹지 말고 남은 음식은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조언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박상진입니다.